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우리는 역사적 안목에 깃든 지혜가 오늘날에도 참 유용하게 쓰인다는 걸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유명한 말이니까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추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살아갈 미래에 대한 그런 교훈과 여러 가지 도움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의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모실 분 역사학자 신병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에서 이 조선시대 왕이야기입니다. 아마 뭐 우리 영화라든가 드라마 속에서 이 역사 속의 왕들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런 왕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말 삶을 살아갔고 또 왕은 또 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왕이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느냐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쨌든 나라의 뭐 또 운명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좌우할 정도로 이 왕의 그 지도자로서의 영향이 아주 중요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왕 하면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일단 많은 분들은 아, 왕은 뭐 모든 권력의 중심이다. 왕 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한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연상을 하시는데 실제 조선시대 왕들 그렇게 세지 못해요. 왕권이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 시기적으로 보면 고대나 고려시대 왕들보다 권력이 약했고 또 비슷한 시기 뭐 중국이라든가 또 유럽의 왕들 우리 예전에 뭐 세계사 교과서에도 뭐 루이 14세의 짐은 곧 국가인이라 이런 소리 잘못했다가는 왕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보다는 권력이 약했다. 그리고 오히려 신하들의 목소리가 컸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권과 신권이 적절하게 조화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나라를 운영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왕도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또 어느 정도 통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 3사라에서 사헌부, 사관원, 호문관 이런 기관에 힘을 실어주고 이런 기관에서는 왕을 마음껏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신하들이 엎드려서 왕한테 어떤 소리 많이 하죠?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이는 부당한 일이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장치다. 왕이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조선시대 왕하고 신하들하고 항상 정례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현안 문제도 논의하고 또 뭐 여러 필요한 학문 공부도 하고 이런 자리를 경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조선시대 왕 중에 경연을 가장 많이 했던 왕 누구일 것 같다? 아유 당연히 세종대왕 아닌가? 여기 정답 있네. 뭐 밑에 세종대왕 하면 또 나오고. 근데 세종대왕 2등 하셨어요. 1등은 조선의 9번째 왕인 성종이었다. 이 성종이 세종을 제치고 1등을 하는 어떤 비결이라면 비결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밤에 하는 경연 아까 뭐라 그랬었죠? 야대. 야대가 상당히 지수가 높아요. 이 성종은 밤에 이렇게 신하들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 야대를 성종이 좋아하신 또 하나의 이유 좀 감으시지 않나요? 뭘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에 하는 경연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이것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미처 나지 못다 했던 여러 가지 뭐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좀 건전하게 전국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종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경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문적 성과, 정치적 성과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을 완성을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후대인들의 시각에서 이 왕은 우리 조선이란 나라의 기틀을 완성을 했다. 이런 뜻을 담아서 왕의 호칭이 성종이다 하고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조선시대 왕의 유형을 보면 안정기의 국가체제를 자리 잡아갔더라. 또 뭐 보수와 개혁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당쟁이 또 조선 중기 이후로 되게 심해져요. 이 당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됐던 시기가 조선 후기 숙종 때요. 근데 이 숙종이 14살에 왕이 올라서 60살까지 46년 재위했어요. 우리가 조선왕 중에서 최장기로 재위기간이 긴 왕은 누굴까요? 영조 52년. 그 다음이 숙종이에요. 그런 숙종은 정말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면 뭐 세종이라든가 정조, 뭐 영조, 그리고 뭐 이런 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은 약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46년 재위하면서 정치, 경제, 국방, 뭐 문화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긴 왕이 숙종이다라는 것. 그런 숙종이 왜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저평가된 인지도가 낮은 이유? 누구 때문일 것 같다? 그렇죠. 너무 장희빈이 유명한 거야. 장희빈의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상대적으로 숙종이 존재가 약해졌는데, 사실은 역사 속에 숙종은 상당한 업적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 당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을 때 이 당쟁의 최고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우암 송시열에게 결국 사약을 내린 인물이에요. 아마 우암 송시열은 제주도하고도 상당히 익숙한 인물이죠. 제주 오현고등학교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된 인물이에요. 제주에는 바로 이제 유배를 오거나 뭐 암행어사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주에 연고를 맺은 다섯 명의 인물을 오현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어진 게 지금 아마 전국에서 오현고등학교는 제주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주도를 대표하는 유배인 누구죠? 세한도그리? 추사 김정희 선생을 기억을 하지만 정작 추사 김정희 선생은 오현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오현 정하고 난 후에 유배를 오셨어요. 이 카트라인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은 사실 오해에 포함되진 않아요.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 역시 최악의 왕은 연산군 광해군, 소위 쫓겨난 왕. 그런데 현재의 잣대를 들이대면 연산군 광해군 못지않게 문제가 많은 왕이 바로 선조 인조.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쟁이라는 상황을 초래한 왕이 최악이다. 그렇지 않나요? 전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뭐 국토도 황폐화되고 문화재도 파괴가 되고, 우리도 지금 6.25 전쟁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임진왜란 7년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1636년에 일어났던 병자호란은 시기는 짧았지만 당시의 왕인 인조가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 황제에게 세 번 자라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을 하면서 상당히 국가의 자존심이 확 그 땅에 떨어졌고, 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성들도 많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살아 들어오면 이들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환향녀. 원래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오랑캐한테 그 끌려가가지고 그냥 뭐 오랑캐한테 쉽게 몸을 주었다. 이런 논리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 환향년, 환향년. 딸이! 마님이 오셨습니다. 형제야. 언니! 포로로 잡혀갔다가 허방불당하고 돌아왔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저 집 딸이 이번에 청에 끌려갔다 왔는데 오랑캐하고 무슨 일이 있으냐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 결과적으로 이 환향의 비극이라든가 많은 포로를 양산하게 한 그런 그 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외교를 잘하든지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든지 일단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그 고생을 했지만 조선시대는 전염병 더 심하면 심했지 훨씬 지금보다 기간도 더 길었고 더 희생도 많았어요. 시기별로도 뭐 악병이라든가 온역, 천연두, 콜레라까지.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전개되고 이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격리시설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 요즘에 우리 백신에 해당하는 치료제도 개발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전염병을 극복해 나가. 그러나 그 전염병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아직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되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면 두 글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치렀다 그래요? 홍역을 치렀다 그러죠. 홍역 전염병이죠. 그리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 겨우 벗어났을 때 한 글자. 와, 내가 정말 멀댔다? 멀댔다 그래요? 학을 뗐다 그러죠. 학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의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두 글자. 예의 뭐말론 그래요? 막 사람 욕하고 이럴 때 예의 염병할론. 예의 전염병이나 걸릴론. 요즘 같으면 예의 코로나이나 걸려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는 반복이 된다. 총 27명의 왕이 배출돼요. 그리고 원칙은 적장자로 하여금 승계를 하게 하는데 자 적장자라 하면 뭘까요? 그럼 적자에 대비되는 말 뭐죠? 서자라 그러죠. 자 여기서 용어 정리합니다. 조선시대 왕도 부인은 무조건 한 명이에요. 왕비. 요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왕비나 계비의 소생을 적자. 그런데 이제 왕비나 계비만 믿고 있다가 보면 왕실의 자손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지 못하니 왕도 합법적으로 첩을 드릴 수 있어요. 왕의 첩을 뭐라 그럴까요? 후궁이라 그러죠. 후궁. 그런데 이것도 흥미로운 게 후궁도 코스가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하나는 요즘으로 치면 공채 코스, 간택후궁이라고 합니다. 서류 접수도 하고 면접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뽑는 후궁, 간택후궁. 그러나 이 간택후궁보다 더 많은 숫자의 후궁은 승은후궁이라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특채 또는 길거리 캐스팅 같은 거. 그래서 이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후궁이 제일 많았던 왕은 현재 태종 이방원으로 19명으로 이제 후궁을 두었다. 이 왕비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요 적장자 왕위 계승이 원칙임에도 정작 7명밖에 적장자 출신의 왕이 배출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치적 변수가 많이 발생해요. 첫 번째 왕위 계승에서부터 이 적장자 계승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요. 태조 이성계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비 신의 왕후 한시와의 사이에서 방우방과 방의 방간 방원 이렇게 방현까지 6명. 계비인 신도왕후 강시와의 사이에서 방번 방석을 두었는데 예상을 깨고 막내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계비였던 신도왕후 강씨는 이때 살아있었고 첫 번째 왕비는 돌아가셨어요. 신도왕후 강씨가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우리 막내 얘 얼마나 이쁘냐고 얘 그 세자로 책봉 안 시켜주면 나 막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뭐 이러니까 이성계가 상당히 흔들립니다. 어린 계비가 막 계속 뭐 요즘 치면 로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조선건국의 최고 공신이자 태조 이성계의 최고 참모 누가 있죠? 정도전이라는 인물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정도전 또 방석의 세하 책봉을 적극 찬성합니다. 정도전은 어떤 마인드냐 하면 조선이란 나라는 왕보다는 신하의 권력이 커야 된다. 즉 재상들.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존재는 세습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수 좋으면 세종 같은 왕도 나오지만 재수 없으면 이 연상 같은 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유전이라는 거 이거 잘 못 믿잖아요. 100%. 아마 여기 우리 저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와 어떻게 내 밑에서 제가 나왔을까 뭐 이런 있잖아요. 느낌. 그러니까 이 정도전은 이것을 해소하려면 한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재상 나 같은 사람이 실권을 잡으면 된다. 그러려면 장성한 방우와 같은 그런 세자보다는 막내 방석 아직 나이도 어리고 막 손 많이 가는 이런 인물이 후계자가 되면 훨씬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커진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죽여라! 이 사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왕자의 난, 방원과 방석 왕자들끼리의 별난, 그리고 그 결과 결국 방석과 정도전은 제거되고 방원이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왜? 본인이 바로 왕이 된다면 너무 비난의 화살이 쏠린다는 거죠. 자기 왕하려고 어린 동생 죽이고 저 정도전 죽이고 욕바가지로 넘어오니까 방원의 명분은 뭐냐면 원래가 적장자 승계다. 근데 아버지가 판단 잘못해가 막내를 세자로 책봉한 저 잘못된 상황을 나는 바로잡겠다. 그래서 적장자 방울을 추대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형님. 이 사인은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돌아가셨다. 여기 특히 제주에서 한라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적장자 방과를 추대하니 이 사람이 바로 정말 정종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정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대통령 계시죠? 누가 알고 비슷해요? 최규하 대통령 이미지 아닌가요? 우리 쪽 사람들 죄다 한쪽으로 돌릴 거라는데. 네, 내가 하작하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대통령 재가만 얻으면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일단 얼굴마담으로 최규하 대통령 체제로 가는 거야. 그 상황이 600년 전 똑같이 벌어집니다. 잠시 얼굴마담으로 있었던 정종이 스스로 왕의 자리를 동생인 방원, 즉 태종에게 양보하는 형식으로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된 인물이 태종이에요. 이렇게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된 태종은 무엇보다 왕권 강화에 주력을 합니다. 이 정도전같이 신하가 권력에 뭐 참여하고 이런 것보다는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오늘날 주민운동증 제도에 해당하는 호폐법을 실시하고 6조의 판서들, 요즘으로 치면 장관들에게 직접 지시해서 이 보고를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6조 직계제. 걔는 RL계자예요. 6조 장관이 직접 나한테 보고해. 내가 다 챙기겠어. 이런 시스템이고 왕권이 안정되려면 왕의 외척들이 설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도움을 주었던 이 인물들이 처남들이에요.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해. 다 유배 보냈다가 스스로 자결하게 만듭니다. 이 태종의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신념은 나중에 아들 세종을 왕위에 올린 후 자신이 상왕으로 있으면서 세종의 장인이자 자신의 사돈인 시몬이라는 인물까지 처형을 합니다. 상당히 킬러 본능을 보인 인물이 역사 속에서 태종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그렇게 욕을 안 하던 거고요. 그 배경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후계자 시명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 속의 왕 세종을 배출시킨 때는 태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원래 태종은 적장자로 하여금 승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 속에 양녕대군이 11살 되던 해 세자책봉을 단행을 해요. 그리고 뭐 매우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최고의 강사들 불러가지고 세자 교육시키고 세자를 위해서 최고의 그 시설도 만들어주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양녕대군은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너무 농땡이야. 세자 시절부터 계속 공부는 소홀히 하고 뭐 매사냥한다고 돌아다니고 수업 시간에 빠지기 일쑤고 뭐 어떨 때는 뭐 감기 걸려서 못 나오겠다. 어떨 때는 뭐 선생이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못 나오겠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아마 코로나 시기 같았으면 양녕대군은 계속 이 자가 진단 키트 두 줄 나온 거 이거 계속 복사기 해가지고 보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는 데다가 나이 들면서는 이 기생들하고 계속 스캔들이 일어나요. 소행, 칠점생, 봉지련, 초공자 계속 이 기생들을 궁궐에 불러들여가지고 막 놀았다. 양녕대군이 우리 역사에 공을 세운 점이라면 기생들의 실명을 알리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기생들 이름 잘 안 나오거든요. 딴 기록에서는. 양녕이 스캔들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기생들의 실명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런 기행이 거듭되자 태종이 결단을 내립니다. 저 아들 믿고 후계자 삼았다간 나라 말아먹겠다. 그래서 똘똘한 신하들한테 해외 사례를 조사하게 해요. 마침 중국에서도 첫 번째 아들 대신에 세 번째 아들이 후계자가 된 사례를 찾아냈고, 이때 이 논리가 택현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전하께는 11분의 왕자들이 계시오니 그 중에 택현하는 것은 어떻겠사옵니까? 왕세자는 택현으로 뽑겠다. 그래서 이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서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충녕, 즉 세종이라는 답을 얻은 후에는 경들의 뜻이 다 그러하니 이제 양녕을 폐하고 충녕을 후계자로 삼겠다. 1418년 6월의 일이었고, 저는 이 선택 장면이 우리 역사 속에 최고의 선택 장면이 아닐까. 만약에 태종이 이러한 결단이 없었다면 일단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 못하겠죠. 니 엄마 오 아이니 뭐 이렇게 강의를 못할 거고, 우리 지금 만원짜리 지폐의 주인공도 세종이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10월 황금 연휴를 장시간은 한글날이 없었을 거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이 아니라 반포하신 날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세종대왕과 관련된 기념일이 있습니다. 무슨 날?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 탄신일이다. 경연에서는 뭐 2등을 하셨지만 전체 고과 점수 따져보면 역시 1등은 세종대왕이다. 또 이 세종의 가장 큰 장점이 인재등용이에요. 세종시대에 우리 떠오르는 인물 많잖아요. 과학자 누가 있죠? 장영식, 음악가 뭐 박연, 명재상 누가 떠올라요? 황희정승, 뭐 신숙주, 성산문. 이 결과적으로 세종시대에 정말 많은 인재들이 배출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리더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서도 가장 그 뛰어난 리더의 중요한 조건은 주변에 있는 인재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리더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종시대에 정말 많은 인재를 배출을 했고, 또 그런 인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나 이 장영실 같은 경우는 더 감동적인 게 신분이 천민이었어요. 계미연 4월 14일 서운관 국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원래는 관직에 진출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능력만을 보고 세종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최고의 과학자로 만들어준, 바로 이런 인재를 보는 안목이 탁월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가장 뛰어난 점 중에 하나가 이 함께하는 정치. 그래서 1430년에는 토지세법 확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백성들에게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약 17만여 명에게 국민투표한 상황들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집현전이라는 인재 양성기관을 설치해서 바로 이 체계적으로 또 인재를 양성해서 신숙주라든가 성산문이라든가 박팽현 이런 정말 쟁쟁한 학자를 배출시켰다라는 점에서는 역시 조선을 대표하는 왕은 세종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종 사후에 문종이 왕에 오르고, 문종은 세종을 꼭 빼닮아서 상당히 능력 있는 세자였는데 세자 생활 29년 하면서 세종대왕을 상당히 서포트 잘했어요. 그런데 정작 왕이 되시고는 2년 3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느냐? 너무 효심이 지극하셔가지고 세종의 3년상에 너무 올인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3일장 해도 사실은 좀 힘든데 3년상 보통 2년 3개월을 하는데요. 추우나 더우나 계속 곡하고 아버지 아버지 그러다가 신하들이 말려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다가 실록 기록에도 국상으로 온몸이 바싹 여의셨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종에 이어 이 조선왕조는 적장자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단종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니까 삼촌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았죠. 그리고 이 세조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 아들도 적장자가 일찍 죽어요. 의경세자라고. 그래서 이 연이어 적장자가 일찍 죽으니 예종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집안에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조상의 무덤을 잘못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그 뭐 논의가 있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종 때 이거는 세종의 무덤을 잘못 써서 적장자가 자꾸 일찍 죽는다. 그래서 실제 요 무덤을 옮기는 사업을 추진을 해요. 자, 지금 세종대왕 무덤 어디 있을까요? 경기도 여주에 있어요. 근데 원래 여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세종대왕의 무덤은 원래 아버지 태종의 무덤 곁에, 죽어서도 나는 아버지 무덤 곁에 가겠다 해서 세종은 살아생전에 그 무덤 자리를 봐두셨어요. 헐릉이라는 태종의 무덤 바로 옆자리. 그곳에 묻혔는데 앞에 소개했듯이 최양성 같은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이곳에 무덤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연이어 적장자가 희생당하니까 결국은 경기도 여주로 옮긴 거예요. 그 바람에 여주시 대박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주시는 선전을 할 때도 세종대왕의 도시 여주로 오십시오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여주가 쌀이 유명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여주 쌀을 브랜드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임금님표는 그 옆 동네 이천쌀 임금님표. 여주 쌀은 대왕님표 여주 쌀.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세종대왕을 기억을 더 널리 하기 위해서 여주 쌀 대왕님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종도 일찍 죽으면서 적장자가 있었는데 4살밖에 되지 않아요. 제한되군. 아무리 그래도 뭐 이거 기적이 차고 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서열이 누가 되느냐 하면 의경세자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20살에 두 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월상군과 잘상군. 바로 요 의경세자의 부인이 그 유명한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하는 인수대비입니다. 성종의 어머니가 되면서 대비, 인수대비. 그리고 왕비 시절 호칭은 소혜왕후. 그러니까 소혜왕후, 인수대비, 최씨라 씨는 똑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월상군을 제치고 잘상군, 즉 의경세자의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데는 한 명의 장인 찬스를 썼다. 한 명의가 이 성종의 장인이었고요. 그 당시에 왕실에서도 이 한 명의 권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의 사이로 왕이 된 성종. 성종 다음의 왕이 연산군인데 연산군이 적장자 출신이에요. 연산군은 어떻게 보면 적장자 프리미엄을 잘못 활용한 사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적장자인데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 연산군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경연을 폐지합니다. 나한테 뭐 공부하자 이런 소리 하지 마. 언론 3사 다 폐지해버려요. 아니 되옵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어떤 뭐 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 다 봉쇄하니까 간신들이 들끓어요. 뭐 임사홍이라든가. 또 이 연산군은 사치하고 향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 기생들 불러가지고 경해로 연못가에서 파티합니다. 이때 전국에서 뽑힌 기생들을 칭하는 명칭이 흥청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조롱을 해서 뭐라 그런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죠? 흥청망청. 바로 이 흥청망청의 유래가 된 연산군 때 이 기생들하고 매번 뭐 사치하고 향락하고 또 이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이런 그 상황들이 이어진 걸 신하들이 그래도 그대로 두지는 않았어요. 마침내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을 왕에 올립니다. 그런데 중종은 왕이 되자마자 안타깝게도 왕비를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중종의 첫 번째 왕비가 단경왕후 신씨라는 분인데 7일 만에 쫓겨나요. 그리고 이 단경왕후가 쫓겨나고 계비로 들어온 여인이 장경왕후 윤씨라는 분인데 그 장경왕후 윤씨가 아들을 낳긴 낳아요. 바로 이 중종의 적장자 인종을 낳았는데 출산 후유증으로 바로 돌아가십니다. 이때 바로 이 장경왕후 윤씨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은여가 우리 그 드라마로도 유명한 장금입니다. 장금. 어쨌든 장경화가 일찍 돌아가시고 두 번째 계비로 들어온 여인이 그 유명한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그리고 첫 중종의 후계자로 인종이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8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식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복동생 즉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이 12살에 왕위에 오르니
안 그래도 생캐였던 문정화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합니다. 여성은 정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니까 발을 들이우고 정치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수렴청정이라고 해서 문정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렴청정을 했던 왕비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명종까지는 다 적자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왕비 아니면 최소한 계비였는데 바로 이 명종이 순회세자라는 세자 한 명을 두고 아들, 이 아들이 일찍 죽는 바람에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게 된 거예요. 어떡하죠? 결국은 반계 출신이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선조는 할머니가 후궁 출신이요. 조선왕실 최초의 반계 출신, 즉 서자 출신의 왕이었다. 조선의 14번째 왕이 된 선조는 이런 에피소드에 볼 듯이 상당히 총명했고 초반에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약점을 드러냈느냐 하면 위기 관리 능력. 전쟁 터지니까 허둥지둥 피난길에 올라서 여차하면 중구로 가겠다고 바로 의주까지 피난 가죠. 그리고는 18살 왕세자 광해군은 직접 전쟁에서 참전활동을 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는 임진왜란이 승리한 전쟁이에요. 7년 만에 일본군을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작년에 했던 영화 노량은 패주하는 일본군을 끝까지 추격하던 이수인 장군이 결국은 적의 총탄에 맞고 전사했던 마지막 전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승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농공 행사, 우리도 어떤 큰 행사 같은 거 하면 유공자 표창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잘못된다는 거죠. 전쟁에서 죽으라고 싸웠던 사람들을 선무공신이라고 하는데 선무공신은 18명밖에 임명된 데 비해서 자신을 따라 의주까지 피난했던 그런 사람들을 호송공신이라고 하는데 무려 80몇 명, 5배 가까이. 선조의 마인드는 전쟁에서 죽으라고 싸웠던 이런 사람들의 공보다는 이 결과적으로 내가 잘 살아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지켜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대거 공신을 해봐.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그 불만으로 다가왔던 거고요. 이때 광해군이 참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도 광해군도 지금 또 국방이라든가 외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려요. 그런데 물론 광해군도 문제가 많아요. 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완전히 이제 공안 정국을 초래했다라든가 또 이제 그 어머니 폐위시키고 어린 동생 영창대군 죽이고 또 무리하게 궁궐 짓는다고 국고탕진하고 결국 이런 게 원인이 되어서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고 결국 광해군 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일단 강화도로 갔다가 교동도로 갔다가 광해군의 최후의 유배지가 제주도입니다. 광해군이 마지막으로 유배지 왔을 때 그 어린 그 여종이 이제 요즘으로 치면 뭐 관리도 해주고 뭐 밥도 이렇게 담당하고 이러는데 제대로 이제 뭐 식사도 안 주고 막 이러니까 광해군이 참 내가 그래도 한때는 한나라의 왕이었는데 너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제 이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왕으로 계실 때 좀 잘하시지. 아마 그래서 이런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또 이렇게 탄생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그래서 인조 반정이 일어난 후에는 완전히 광해군도 정책을 뒤집어 버려요. 그 광해군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방향성이 옳았지만 잘했던 정책마저 특히 국방 외교 부분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한 걸 뒤집어서 소위 친명 배금 정책을 수립을 했고 이것이 후금을 자극해서 1627년 정묘호라 나중에 후금을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일으킨 병자호란으로 완전히 나라가 숙대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또 남한산성에서 47일 버티다가 1637년 1월 30일 지금의 송파구 삼전 나루트에 내려와서 항복의식을 치릅니다. 정말 치욕을 당했고요. 항복의 조건으로 두 명의 왕자가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요. 소현세자 국민대군. 소현세자는 차기 대권 1순위 후보 인조의 왕위를 계승할 인물이었는데 귀국 후 두 달 만에 음운의 죽음을 당했고 실록의 기록에서조차 이 독살의 의혹이 짙은 온몸이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 일곱 구멍에서는
피가 흘러나오므로 마치 약물에 중독이 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인조에 의한 독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는데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소현세아는 희망에서 8년간 인질 생활을 하면서 이 이제까지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뭐 과학이라든가 뭐 정치, 문화 모든 게 앞선 나라다. 내가 왕이 되면 이제 우호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게 아버지의 이념하고 충돌을 합니다. 인조는 여전히 청나라에 대한 복수식을 갖고 있는데 아들놈이 와서 아버지 이제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소현세자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인조는 그 소현세자도 꼴보기 싫고 손자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효종이 바로 왕위에 오르는 거죠. 복림대군이었는데 10년 만에 북벌 준비하고 막 했지만 뭐 스트레스에다가 이 병이 겹쳐 10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현종이 왕이 오는데 현종도 적장자 출신. 우리 조선시대 왕 현종 거의 잘 모르시죠? 그때가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돼서 왕의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연재해 전염병이 겹쳐서 우리 뭐 지금도 코로나 시기도 겪어봤지만 이런 재해가 닥치면 이게 뭔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 또 하나 개인적으로 현종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온양온천에 가장 많이 갔던 왕 중에 하나예요. 온양온천 VIP 회원권 가지고 계셨는데 이 사우나하러 간 건 아니고 눈병, 피부병 리더가 건강이 안 좋아가 골골하시면 이거 뭐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조선 후기 18세기는 흔히 영조, 정조 시대라고 하는데요. 영조는 정치적으로는 당쟁의 시대를 종식시키는 탕평정책, 경제적으로는 균력법이라 해가지고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군역의 의무를 지는 거를 1년에 군포 두 필 내는 거를 한 필로 반값으로 확 줄여줘. 우리 지금 또 이런 세금 정책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세금 정책에서도 획기적인 정책 제안을 했고 각종 그 편찬 사업을 통해서 조선 후기 문화를 정비해 나갔는데 이 영조하면 항상 정말 그 탁 등장하는 인물 아들 사도세자의 비극. 42살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물론 요즘 같으면 명함도 못 내밀어. 요즘 한 60 정도 넘어야 늦둥이 아닌가요? 근데 그때 42살에 낳은 아들 정말 늦둥이. 엄청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영조 되게 꼼꼼하고 치밀한 스타일인데 어느 시점부터 아들이 너무 자신의 기대에 부응 못하니까 완전히 구박덩어리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는 영조의 구박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 광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고 광증이 크게 심해지면 막 내시도 죽이고 궁녀도 죽이고 이런 상황이 빈번해지자 영조 입장에서는 저 광기를 멈출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뒤지에 가두어 죽이는 참변. 그래서 이 사도세자의 비극은 있었지만 손자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똑똑하고. 그리고 이 정조는 할아버지를 장점을 잘 승계해서 세종처럼 규장각도 설치하고 개혁정치의 중심 공간으로 바로 지금 수원의 화성건설을 통해서 뭔가 이런 과학도시, 국방도시, 군사도시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뤄나가요. 그래서 지금 수원 화성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화성 성역의계라는 이 아주 그 치밀한 공사 보고서가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원형을 유지했다라는 이런 점을 인정받아서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화성 성역의계에 보면 그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실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뭐 최무웅술 여기 보시면 유돌쇠 충청도 분들은 옛날에도 좀 순한 분들이 많았는지 김순놈이 여기 보시면 강아지도 있어요. 강아지. 그러니까 상당히 서민들 이름이 이렇게 쓰였고 이들을 왜 이렇게 공사 기록에 다 일일이 적어줬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라. 소위 말하는 공사실명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이 훌륭하신 왕들은 좀 깔끔하게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19세기 안 건드려 하면서 1800년에 딱 돌아가시고 이 순조가 11살에 왕에 오르고 순조의 아들로 효명세자라는 정말 또 똘똘한 아들이 있었는데 또 요절을 해요. 헌종 8살 즉위했고 23살에 돌아가신 후에는 철종은 선대의 역모 혐의로 강화도에 가서 농사 짓고 있다가 얼떨결에 물려와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강화도령이라고 해요. 이 왕권이 완전히 추락하고 그 빈자리를 외척들이 다시 힘을 발휘하는 외척 세도정치, 안동김씨, 풍양조씨, 반남박씨, 경주김씨 이런 세도 가문이 권력을 행사하니까 이 수령들이 요즘으로 치면 시장 군수들이 세력 있는 그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삽니다. 매관 매직이 성행이 되고 이 수령들 입장에서는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백성들에게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착취를 하는 거예요.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이 때문에 하민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그들을 다스린 자는 바야흐로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이 과정에서 홍경련한 진주밀란 그런 그 내부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1876년 준비되지 않은 개항 속에서 일본을 비롯한 서양 세력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권 쟁탈 장소로 전락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힘겨루기 하는 과정에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1904년 러일전쟁에서 마저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 한반도에 완전히 일본의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과정에서 먼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박탈하고 거기에 항의하는 고종황제 황제 퇴위시키고 허수아비 황제 순종 올려놓고 친일파 동원해서 마침내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우리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518년간 조선왕조 역사를 제가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분명히 조선시대를 주제로 했는데 지금 상하고 상당히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이제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역사는 중요하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하다. 역사를 반명교사로 삼아 그런 필요성이 항상 대두가 되는 이런 것들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일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왕조시대에서 민주사회가 도래했지만 바로 이 역사 속의 왕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특히 먼저 본인이 도덕성을 갖춰야 되고 청렴해야 되면서 또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또 이렇게 추진을 하느냐 그 과정에서 신하라든가 백성들의 여론을 존중해서 이 정치를 펼쳐나갔을 때 세종시대처럼 상당히 그 좋은 시대를 분명히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로 삼아서 이 역사 속에 우리 왕들의 이런 업적들 그리고 그들의 성과들을 잘 이제 비교해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지혜로 삼아라는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오늘 이제 조선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의 리더십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야, 이 조선 왕조가 사실 엄청 긴 시간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축약적으로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죠? 역사가 저는 사실 이야기 같다라고 항상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살아오신 인생을 듣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회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어서 또 우리 교수님이 적절하게 또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질문을 좀 저희가 몇 개 받아봤는데 제가 몇 개 하나 골라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드라마, 영화 이야기 좀 몇 개 해주셨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가장 실제 기록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왕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최근에 이런 영화라든가 드라마의 이런 왕들의 모습은 완전히 이제 호구적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실록이라든가 특히 이제 조선 시대의 왕의 비서실 기록이 있어요. 승정원일기라고 이런 내용을 상당히 이제 참고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왕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실제 기록하고 거의 대부분 닮아 있어요. 근데 뭐 좀 하나 좀 흥미로운 요소라면 근데 외모는 좀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대왕 역을 맡은 그 배우들은 상당히 이제 표준형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세종대왕은 실록 기록은 상당히 좀 비만하신 걸로 나와요. 왜 또 뚱뚱하셨냐면 고기 반찬을 너무 좋아하시고 운동은 별로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실제 모습은 상당히 이제 좀 뚱뚱하신 데인데 이제 표준형으로 나오고
또 반면에 우리 태종 같은 경우는 그냥 느낌상으로는 예전에 그 이 유동근 배우가 워낙 태종의 역할을 잘해서 되게 좀 약간 풍채도 좋고 또 이 무인적인 기질도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이 태종에 대한 실록 기록을 보면 아주 그 체질이 허약하고 파이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아주 뭐 체격이 좋은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어쨌든 그 최근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 실록이라든가 특히 조선시대는 자료가 많으니까 이 자료의 바탕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이라든가 이런 업적을 조명을 한다. 그런데 이 왕의 좀 외모 쪽에서는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우분들이 다 너무 잘생기시고 또 이렇게 호리호리 하시잖아요. 풍채들도 좋으시고. 근데 왕들은 허약하거나 아니면 또 비만한 왕도 있었네요.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오늘 이제 역사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해요. 다양한 세대가 역사로 소통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세요. 그 뭐 요즘 물론 이제 뭐 이런 뭐 방송 매체 특히 뭐 책 이런 거 이외에도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또 우리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세대를 아울러서 역사의 현장을 탐방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제주도는 이제 올레길 만들어져 있듯이 역사 올레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은근히 많아요. 일단 제주에 보면 저쪽 애월에 가면 우리 삼별초 유적지도 있고 우리 뭐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 뭐 유배지 그리고 이 하멜 관련 뭐 유적지라든가 또 광해군 그리고 우리 저쪽 그 관덕정은 우리 소설 배비장전의 또 무대 그리고 우리 또 제주도가 배출된 또 불세출의 여성인 우리 김만덕 그런 코스들을 같이 이제 걸으면서 특히 제주도 지역에서 역사 올레길처럼 이러면 우리 뭐 다양한 세대들이 아우르면서 설명도 하고 이곳에 찾으면 훨씬 더 좀 역사에 대해서 서로 또 그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세대 간 아울러서 그런 작업들 현장 그 정말 찾아가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는데 진짜 알고 보면 역사 탐방 정말 재밌잖아요. 근데 모르고 보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오늘 너무 재밌는 역사 이야기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뭐 세대 간의 소통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 역사랑 좀 반추해서 비교해 볼 만한 내용들도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그 역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하다. 옛날 이야기 같지만 지금의 시대도 계속 이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안목과 좀 지식을 갖추면 좀 더 발전적인 그 현재를 경험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But there's one thing left to do.